이거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응. 여기 또 입으면 괜찮아. 그거 저 일 없는 사람들 입으면 좋아. 부적 같은 거야. 그럼 난 벗어야겠네. 왜? 일이 없는 사람이 입어야 된대, 왜? 일 없잖아. 왜 있는 척해, 우리끼리. 기다려봐. 근시렁근시렁 하면서도 저 형 다 해. 그래, 니네 둘이 있기에는 딱 좋은데 우리 불러서 어떡하니? 니네 둘이 좀 정답게 좀. 아, 그러니까 수기가 좀 어? 연말... 여자 연예인을 불렀어야 맞는데 수기는 불렀다 하면 수용이 형이야. 나도 불렀다 하면 박수홍이지만. 너무 빤한 거 아니니? 인간관계. 아, 형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안 먹었지. 고기 구울 거야? 좋지, 좋지, 좋지. 수기야, 고기 갖고 왔지? 얘가 요즘 이렇게 돼. 어! 빨리 빨리 대답해, 물어보면. 오, 야, 방금 네가 맨날 네가 차리고 네가 그러던데 큰 소리는 내가 다 봤는데 뭘. 아유. 그냥 소리만 질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자연과 잘 어울리는지 저희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바바바바. 아니, 여기 서 있어봐. 야, 어느 게 남고. 야, 완벽해, 완벽해. 행운의 메시지 또 우리 녹음 한번 해야지, 이거. 뭐? 이거 왜요? 이 멘트를 치고 나서부터 윤종수 오빠 일이 물밀듯이 들어왔어.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메시지 뭐야? 저기서. 제가 나무를 쓱. 그러면 나무 하나, 둘, 그다음에 선배님 나무 옆에 갈게요. 걸리게 서. 이렇게? 아. 야, 진짜 나무랄 게 없다. 나무랄 게 없어. 자,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2017년 저 일 많이 주세요! 예! 예! 노래 캐롤라도 하나 보세요. 듣는 사이로 덩그리 타고 아, 술 취한다. 아, 술 취한다. 나무가 여기 있네. 어, 뜨거워! 아, 나뭇가지 어, 뜨거워! 아, 술 취한다. 아, 나무야, 고마워. 빨리 와. 아, 근데 진짜 종수 오빠. 어? 이게 이렇게 짧은 거였어? 어. 종수 오빠 되게 땅에 끌고 다녔었잖아. 아, 나는 거의 온몸을 감쌌었는데. 따뜻하겠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우리 클레버거. 야, 헌수야! 헌수야! 헌수가 또 왔네. 야, 한 번, 아. 헌수야! 예? 정말 크리스마스 야, 헌수 왔으니까! 야,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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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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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헌수입니다. 어? 헌수인데? 어. 형, 얘 누군지 알아? 몰라. 형, 저랑 한 100번 봤잖아,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뭐예요? 아, 왜냐면 뭐? 저는 그 남녀 파티 뭐 이런 분위기. 형네 집에서 남녀 파티 분위기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헌수야,
그리고 저기 아, 네 신발 좀 나무에 걸어 놓을래? 야, 하나 줘봐봐. 너 오빠 좀 줘봐. 야, 맞네. 야, 야 이게? 신발 좀 걸어 놓을래? 야. 건수. 건수야. 야, 전혀 손색이 없다. 야, 맞네. 야, 건수야. 깜짝 같다, 야. 전혀 손색이 없네. 그냥 장식이야, 장식. 아니, 선배, 우리끼리 놓은 거예요? 왜? 여자 연예인 왔지, 여자 여기 있잖아. 나도 여자 연예인 왔지. 여자 여기 있잖아. 아, 그렇구나. 혼자만. 나만 됐지, 왜? 안 됐지요, 누나. 나 뭐 이런 거 안 됐대. 왜 누나만 돼요, 왜? 야, 너보다 어려? 아니. 형님, 당연히 어리죠. 왜 그러세요, 진짜, 형님? 아, 네가 어리다고, 얘보다? 형님, 제가... 내가 나이가 많지. 많이 어려요, 형님. 근데 몇 살인데? 저 몇 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 80년생 사는거든요. 저는 원래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냥 축구하러 갈 때 같은 자리에 버스에서 4시간 동안 가기도 하고 막 서로 얘기 다... 친절하니까 다 했어, 저랑. 야, 나무 몰라, 지금. 추리한 거 서면은 몰라. 낯가리는 거야. 낯가린다고요? 낯가리는 저랑 몇 년을 봤는데 맞다고요. 슬리피인 줄 알았어, 슬리피. 뭐야, 갑자기 슬리피? 갑자기 슬리피가 왜 나와? 슬리피랑 닮았네. 저, 선배님, 엮일 수 있어도 돼요? 아니, 나는, 나는 편한데. 야, 호수야. 여기도 계기야. 계기인데 제일 먼저 오셨어. 우리보다 먼저 오셨어. 근데 네가 좀 이상하게 파생되긴 했다. 나는 수홍이 형을 불렀는데 수홍이 형이 널 부른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 명을 누구 불러. 국주 불러, 국주. 예? 국주. 너 슬리피 닮았으니까. 너 국주 정말 친하잖아. 아, 아니다. 왜 얘기해? 얘 부를 수 있, 얘 정말 친해. 아니, 그게 아니고 국주가 옛날에 저 좋아했어요. 국주가 이렇게 생긴 애를 좋아해요. 슬리피. 아니 국주가 다른 연예인 얘기는 해도 네 얘기한 건 좀 한 번도 없어. 나도. 아 왜냐면 진심이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진심이니까 얘기하기 좀 그런 거죠. 네. 아니 아니 국주 번호가 없냐? 적당히 장난이 모르겠는데. 국주 번호가 없대. 적당히 장난이. 야 넌 방송도 같지 않을까? 나 국주랑 친한데.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거. 네가 상처 준 애가 상처 줬다고? 마음을? 마음을 준 말고 또 누가 있어? 예? 상처 준 사람이요? 많죠.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여자 연예인들 많아? 아 헌수 아니 아니 카메라 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는 인기 많았어. 아 정수도 옛날에 연 아유 누구? 너 그 얘기 안 했지? 뭐? 옛날 여자 연예인하고 사귀었던 거 모르지? 누가 있어? 누가 연예인이랑 사귀었다고? 헌수? 아, 정수는 그래도 인기 많았어. 배우였나? 아이돌 김수는 없는 줄 알아? 어? 누나가요? 참, 야, 선배님 그만 얘기해. 내가 얘기할게. 아 왜 선배님이 얘기를 해? 아 무시하잖아 너를. 아니 뭐 아무도 안 무시했어. 아,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요 목석처럼. 야, 죄송한데 오늘 나 무시거든요? 깜짝 놀라지마. 어? 연예인 만났었어. 아 그만해요 선배님. 진짜인가 보네. 야 근데 자요. 진짜로? 예? 진짜로? 그렇게 약간 되게 좋아했지 김숙을. 그 남자가. 김숙을? 응 그 남자가. 아 그 옛날 얘기 뭐하라고. 어 진짜인가 봐. 그럼 선배님도 얘기해요. 선배님도 얘기해. 나 지금 결혼했어. 알았어. 아 얘네도 결혼해. 아 얘네도 결혼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해. 아니 확 불쑤시개 확 여기다 넣어버릴게. 난 지금 행복해. 태워버릴게. 행복해. 소희는 탈북녀가 있잖아. 아니 그게 뭐야. 아니 왜 옛날에 끝내. 왜 엑스 와이프를 꺼내는 거야. 아니 좀 참. 너 백 사줬잖아 그 여자. 에? 백 사줬잖아 그 여자. 에? 야 그거 방송에도 안 나온 걸로. 아 진짜요? 아 방송에 안 나왔어?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형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냥 한 말이야. 지연애는 얘기지. 지연애는 말이야. 지연애인데 그게 또 맞는 신기가 신기가 있어. 아 근데, 형 신기가. 근데 진짜. 형, 아 옛날에 여기다가 저강수 저강수 여러분 이렇게. 어? 성황당. 선생님. 네. 성황당.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박수홍의 인기는 언제까지 가나요? 짧죠. 어, 대답 안 해준다. 온다. 짧죠. 온다. 선생님 오래 가나요? 6월. 6월까지요? 아, 상당히 얼마 안 남았다. 헌수는 언제 떠나요? 헌수는 언제 떠나요? 2020년.
아니 저 아직 저 2017년에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준비한 것들 말 제가 4년 남았어. 4년. 김수영은 언제쯤 될까요? 거의 막 안 온다 안 온다. 야 수기야 애들이 또 안 떠오르는 거야. 자기 거는 애들이 또 안 떠올라. 이거는 금기어야. 금기어. 금기어. 알겠습니다. 빨리 야 근데 우리 이제 빨리 뭐 먹을 거는 일단 차려주자. 아 뭐 먹을까? 야 뭐가 있지? 은수야. 예. 음식 좀 차려. 어 또 돌아오셨구나. 내 이름. 아 내 이름 불러주셨어. 아니 근데 부부가 초대했으면 부부가. 아 우리 준비해왔지. 우리 준비해왔지. 우리 뭐, 준비해왔어. 고기. 아니 작년에 보니까 정수가 고기 잘 굽더라고. 아 고기 하면 또 정수 형이시죠. 그러면 오빠가 굴랑 끓여줘. 고기 어디 있나? 그래. 국은 내가 끓여줄게. 제가 한번 허드렛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남자 이런 데서 손 쓰는 거 아니야. 아유 손이 나보다 곱다 홍이야. 오 재료 다 있네. 그럼 다 갖고 왔지. 형은 뭐 갖고 왔어? 뭐야 그거? 야 남자가 힘쓰려면 장어 먹어야 돼. 오 장어 가져왔다. 장어. 와 선생님. 와. 형, 진짜 아니 저기 쉬는 데서. 아, 그 제가 쉬는데 손 싫어하시니까. 네, 여기 나와서 여자가 일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야채는 나무가 씻어오자. 네. 야, 진짜 저도 그러면 다가는 날이다. 대박이네. 나는. 아,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진짜 형님 진짜 제가. 김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 나무야 나무야. 김모습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아? 고롱 나. 아이고 나무야! 이게 김선배야 조심해! 아 왜 이렇게 웃기냐 김선배. 아 야 씨 어떻게 해야 돼? 어우 차가워. 아, 내 손 너무 시립다 이거. 아우. 아, 손 시려. 아, 아, 손 시려. 수영이 형 온다. 아, 이런 게. 나무. 고생하십니다. 어머! 이 상추는 유기농 상추네. 어, 오늘 수영이 형 너무 재밌는데. 야, 수영이 형이 웃음 어? 웃음포 터졌어. 자신감을 얻어서 이 옷을 입고. 뭘 해도 돼? 이 옷 입고 나갈 거야, 이제 얘는. 이 옷 빌려줄래? 아, 선배님, 그거 빌려줄게요. 그래? 어디 자신감 떨어지는 예능 나갈 때. 알았어. 야, 이거 민물새. 와, 크다. 야, 수홍이 형 싸운 것도 참 정갈하게 싸웠다. 어? 진짜 1등 신랑감이야. 그럼. 야, 술은 없냐? 있지, 오빠. 야, 야관문주 먹자. 에휴, 좋을 거 진짜. 그 밤에 문이 열린다는 그거? 그 노래 뭐지? 문이 열리네요. 그녀가 들어오죠. 아, 숙이다. 아, 숙이네. 어, 정말 좋겠다. 남자 넷이랑 이렇게 같이 노니까. 뭐 그렇게 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아, 무슨 말? 뭐 그렇게 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아, 무슨 말? 아, 무슨 말? 여보, 웃겨 진짜. 그래도 숙이야.